6.1절 기념대회에 우리 제주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다 함께 으쌰 으쌰 외치며 관덕정을 향해 행진을 하는데 경찰들이 불법이라고 해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한 기마경찰놈이 어린애 하나를 콱 짓밟는 거예요. 아이고 이를 어떡해. 그 애가 나 죽겠네 사람 살려요 하는데 그때 텅 하고 기관총 소리가 들리더니 내 가슴팍에 톡 하고 뜨거운 게 박히는 겁니다. 어서 저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가야겠는데 몸에 힘이 점점 빠지고 자꾸만 눈이 감겨오는 거예요. 웬 낯선 아저씨들이 우르르 들어와서는 마당으로 우리 가족들을 전부 끌어냈어요. 그 아저씨들은 제주도 빨갱이들 씨를 말리러 왔대요. 나보고 할아버지 뺨을 때리라고 했어요. 내가 싫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를 때렸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때리지 않으면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그래서 나는 울면서 할아버지 뺨을 때렸어요. 그랬는데도 또 어머니를 때렸어요. 더 세게 때리라고. 안 그러면 어머니를 진짜로 죽이겠다고. 그래서 나는 울면서 또 할아버지 뺨을. 할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당신 아들 어딨냐길래 우리 아들은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 지 며칠 됐어. 그럼 남은 가족들 중 누가 대신 죽어야 한답니다. 가족들이라고 해야 여자들하고 아이들 뿐이니 늙은 내가 죽겠다고 했소. 늙은이 죽이는데 총알도 아깝다며 몽둥이로 죽이겠다고. 군인들 여럿이서 돌아가면서 매질을 하는데 며느리랑 손자들은 울고 불고. 얘들아 귀 막아라 눈 감아라. 괜찮다. 귀 막아라 눈 감아. 근데 자꾸 숨이 넘어가서 내가 결국 그 말도 못하고. 군인이 고무호수로 보리타작하듯 때렸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온 몸뚱이가 시커매졌어요. 사흘을 꼼짝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으니 자꾸만 목이 타서 찬물을 마시고 싶은데 사람들이 찬물 마시면 죽는다고 안 줘요. 나흘째 되던 날 배를 타고 바다에 데려가더니 다리에 돌을 매달아 던져요. 근데 나는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자꾸 찬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찬물 한 잔만 마시면 소원이 없겠다. 꼬로로 꼬로로 바닷물 속에 가라앉으면서. 우리 입구 쪽에서 땅땅하고 총소리가 나요. 아기를 안고 굴 안쪽으로 정신없이 기어들어갔어요.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온통 껌껌하니까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으니까 손으로 더듬더듬하면서 동굴 속을 기어갔는데 자꾸만 막다른 곳이고 또 막다른 곳이고 배고프다고 깽깽 울던 애기는 언제부턴지 조용해졌어요. 죽은 애기를 안고 나는 또다시 동굴 속을 기어가고 또 기어가고 밖으로 나가야 우리 애기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줄 건데 여긴 너무 추운데 여긴 너무 무서운데 했는지 알고 있다. 우리는 고분고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서서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우다. 우리는 외쳤으다. 해방이 됐는데 또다시 친일 몰입회가 똥똥 큰 소리 치는 세상은 안 된다. 외세에 의해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세상은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우다. 그러니 함께 기억해 줍서야 억울한 죽음과 슬픈 상처만이 아니라 75년 전 우리 제주도민들의 용감했던 외침도 진정 해방된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그 염원도